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인어편, 상하편 두 편으로 나뉘어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인어 상편, 예고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난 하린의 가족들. 구인남 아빠가 제일 신나 보이죠? 통통배를 타고 낚시를 가는 구인남 아빠. 구인남 아빠 낚시 되게 좋아하네요. 그때 이무기 편에서도 낚시하러 저수지에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무기를 만났고 이번에는 인어를 만나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물속의 괴생명체. 물고기인데 발도 달린 것 같다. 영화 괴물 속에 나오는 괴물처럼 사람들이 바다를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물고기가 저렇게 괴물로 변한 게 아닐까요? 인어 같아 보이진 않는데? 설마 저게 인어인가? 그리고 구인남 아빠와 하리가 통화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월척을 낚아서 좋아하는 구인남 아빠였지만 아까 그 괴생명체를 낚았나봐요. 이 괴생명체가 인간들을 납치해서 바다 동물 같은 데다가 숨겨두는 걸까요? 위험에 빠진 구인남 아빠를 구하러 가는 신비와 하리. 신비가 배에 요술을 써서 출동하는 모습. 둘이는 안 보이네요. 신비랑 하리만 출동하네? 둘이랑 유지미 엄마는 어디 갔지? 유람선에서 파티하고 있나? 인어에게 공격받는 하리를 지켜주는 귀도야. 그리고는 웃으면서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하는 귀도연. 귀도연이 드디어 등장했다! 귀도 태어나서 시작하고 처음 하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네요. 하리의 흑기사답게 멋지게 하리를 구해주고는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저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 맨날 옥상에서 지켜만 보고 있더니 이번에는 하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네요. 불의 귀도가 말하기를 귀도연의 임무가 하리가 타깃이라고 했는데 저번화에서 무슨 일을 벌일 사람처럼 귀도 태어나서 본부에서 척척척척 걸어 나오더니 하리를 찾아왔네요. 미루고 미루던 임무를 수행하러 온 걸까요? 그럼 귀도연을 보고 놀라는 하리! 인어와 싸우는 귀도연의 모습! 인어편에서는 강림이는 안 나오고 귀도연이랑 하리가 같이 인어랑 싸우는 스토리일까요? 둘이는? 근데 갑자기 신비가 진지한 얼굴로 너 정말 저 퇴마사를 믿어? 라고 합니다. 어? 귀도연을 믿냐고? 나 완전 믿고 있었는데? 하리의 흑기사라면서 지금까지 위험할 때마다 하리를 지켜줘서 의심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도연이 이중첩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귀도 퇴마사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임무를 실행하는 척하면서 귀도군을 속이고 사실은 하리와 강림이를 지켜주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신비가 저 퇴마사를 믿어? 하는 순간 뭐지? 귀도연 설마 배신 때리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비가 뭔가를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배신 때리지 마! 완전 믿고 있다고! 그리고 계속 인어와 싸우는 귀도연의 모습과 번개 악창귀를 소환하는 하리의 모습이 보이면서 빼앗긴 영혼, 수면 위로 떠오른 진실 상편,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인어 상변에서는 하리가 번개 합창기를 소환해서 일반 인어를 상대하고, 인어 하편에서는 두리가 바람 타령기를 소환해서 합체 인어를 상대하는 걸까요? 인어가 일반 모습이 있고 합체 모습이 있는데, 인어 두 마리가 스스로 합체하는 걸까요? 인어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자, 귀도현이 본격적으로 하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리에게 접근한 이유와 귀도훈에게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 조금은 밝혀지는 화가 아닐까 하고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안녕!